땡! 처음 탄 애들이 사고 제일 많이 나니까 조심해서 타! 네! 하고 5분인가 3분 만에 사고 났어. 아, 엊그저께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자전거를 좀 타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아, 사달라는 건가 보다. 아니 뭐 사드릴 수 있지. 근데 요번 달에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다음 달에 사주겠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자전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빠가 이제 기다리다가 그 친구들이 한번 또 한강으로 원정을 한번 뛰었나봐요. 이제 자전거를 타야 가는데 이제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야. 어? 저 이제 옛날에 20살 때 그 캐리비안 베이 알바 단기로 뛰어가지고 샀던 그 60만원짜리 벨로라인 픽시거든요? 그게 저희 집 본가 가면 저 야방할 때 그 정자 뒤에 걸려있어. 뭔지 알지? 그 1월 저수지 앞에서 사서 그 아저씨가 나가면서 야 학생 처음 탄 애들이 사고 제일 많이 나니까 조심해서 타! 네! 하고 5분인가 3분 만에 사고 났어. 구라가 아니라. 그 픽시 그 벨로라인 특징이 안장이 되게 부드러운 대신에 불이 잘 붙어요. 혼자 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나는 낙법을 취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주피터가 혼자서 내려가면서 넘어지면서 쭉 긁히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그 안장에 불이 붙어가지고 거의 오스트라이더 대가리 타는 거 마냥 먼저 가던 로드바이크 타던 친구들이 있어. 걔네들 와가지고 퀼라 잠바로 막 끄고 불 끄고 씨. 내 인생 살면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일 빡쳤던 순간 베스트 3 안에 들어가. 진짜 정말로 3주 동안 수드라 생활 존나 하고서 돈 벌어가지고 전 재산 꼬라박아서 만든 게 그거였는데 3분 만에 사고 나고 집까지 타고 가야 되는데 앞바퀴가 휘어서 안 굴러가 씨. 옷도 다 찢어지고 그냥 그 상태로 터덜터덜 씨. 아빠 불러가지고 아빠 스타렉스에다 실었다가 다음날 다시 갔지. 아빠는 너 이 쌍놈의 새끼 자전거 버려. 자전거 갖다 버려! 아빠 이거 60만원짜리야. 이 새끼 이거. 다치고 오는 것도 열받고. 그리고 아빠는 이제 자전거보다는 자동차를 많이 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는 새끼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운전하다가 자전거 끼어들면 저 새끼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무조건 이런 거 나오거든 아빠들은.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가게 이제 마감 끝날 때쯤에 이제 와가지고 스타렉스에다가 싣고 다음날 다시 스타렉스로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차 타가지고 왜 이렇게 탄내가 나냐, 너 담배 피냐? 그래가지고 아빠 자전거에 불이 붙었어. 자전거에 어떻게 불이 붙어? 그러니까 이게 벨로라인이라는 건데 이제 이게 특징이 안장이 비단처럼 고운데 지금 이제 내가 넘어져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다 거기 불이 아니야. 약간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그때 개털리고 했었던 그 주피터 제가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번개처럼 빨리 달려라 주피터. 픽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타다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한 잘한 일을 했죠. 저도 이제 어린 마음에 아주대 앞에서 한번 세게 한번 사고 날 뻔하고 혼자서 그 롱스키딩이라고 해가지고 쓱 하면서 쓰는 게 있어요. 그거 하다가 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앞니 한번 다 날아갈 뻔한 적 한번 있어가지고 그때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는 아니고 열로 착지했어. 이제 이러고 착지해가지고 존나 씨 아구창 맞은 것처럼 그때 여기 아마 이렇게 부었을 거야. 그때 아주대 앞에서는 쫙 달리다가 이제 우회전으로 합류하는 자동차가 그냥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피하긴 했는데 아주대 삼거리 그 롯데리아 앞에 사람 존나 많거든. 나 혼자 거기 에버랜드 성수기 씨발 썰매장이었어. 그때 리바이스 바지라 거기 바지 청바지가 원래 광부들이 입던 바지야. 그래가지고 즐겨 앵간하게 쓸 쓸려도 안 다쳐요. 이때 촤악 쓸려가지고 존나 뜨거워. 아 뜨거워 씨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한번 개쪽팔렸던 적이. 심지어 자전거가 이게 잘 넘어지잖아요. 낙법을 잘 취하면 자전거 혼자 절로 가요. 그랬던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만 더 타면 이거 가는데 순서 없겠구나. 내가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 마중을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너무나도 불효잖아. 그때부터 안 타고 그냥 봉인해 놨거든요. 전원주택으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아빠 옷걸이로 썼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자전거가 옷걸이보다 옷이 많이 걸려요. 아 이거 팩트예요. 근데 자전거 거기가 그렇게 쓰다가 지금 마당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야. 위에다가 아빠 멋있게. 그래서 9년째 안 타가지고 녹이 존나 슬어있고 탈만한 게 안 돼. 그랬는데 아빠가 어디 뭐 어디 보건샵에다가 맡겼나 봐. 내가 봤을 때 고고학자한테 맡긴 듯. 그래서 고고학자님이 이렇게 붓 같은 걸로 쑥싹 쑥싹 해가지고 지금 살렸어요. 아빠가 이제 엠빈가 뭔가 자전거 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YTN만 보셔가지고 사달라는 것 같아가지고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빠 그걸 못 기다린 거지. 아빠 친구분들 중에 5명 중에 2분이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빠가 관심 있어 하면 더 가자 그래. 원래는 본인도 한 달에 한번 갈까 말까였는데 오 야 이거 뭐냐? 아 이거 아 야, 갈래? 하면서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버린단 말이야. 고인물이 또 뉴비들을 꼬셔요. 아버지 친구분들은 또 완전 진짜 아재잖아. 장비도 만만찮아요. 진짜 포춘쿠키 존나 큰 거 쫄쫄이 입고 약간 뭔지 알지? 그 남의 시선 따위는 이제 신경 쓸 나이 지났어 이미. 나만의 자아성찰 오로지 기능성 오로지 고어텍스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중사 선글라스 무조건이지. 어 까오가 생명이에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 장비만 보면 프로 선수보다 올림픽 선수보다 장비가 좋아. 진짜 구라가 아니고 까오 죽으면 취미를 접어 다른 거에. 어 일단 픽시가 싱글 기어가 되게 어렵거든 생각보다 이게. 그리고 아버지들이 타면 좀 다치기도 좋아. 그리고 다란 이용이어가지고 다 이게 누워서 타는 거야. 그래서 내 개인 카드 줬다 그랬잖아 아빠한테. 8만 원이 긁혀 있길래 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기어를 달았어. 아빠가 그 벨로루시에다가 어 그거 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허리가 안 좋아져서 지금 몸져 누우셨어요 지금 실제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지금 뭐 알아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다란이 출신 애들이 저는 금방 관뒀는데 계속 하던 애들 있거든요. 수원 사는 사람들은 걔네 그 민폐 끼치는 거 다 한 번씩 봤을 거야 진짜로. 어 자전거 전용 바지 좋은 거 잘 나와? 걔네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저씨들 다 필요 없고 자전거 바지부터 사라고. 그리고 아버지들 약간 특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나가면은 무리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못 걷거든. 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오. 아 맞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누워서 감사합니다. 타는 건 근데 그게 제일 가오 충전된 편하기도 하고. 누워서 타는 거는 우리 아빠는 괜찮아도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아빠가 1등으로도 안 가고 아마 아버지 친구분들이 먼저 가고 아빠가 그 누워서 타는 거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친구분들을 페트롤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 페트롤카 타봤는데 스키장 가서 페트롤카 타는 사람들 특 겁없는 남자거나 애들 등살에 밀려서 최고급 코스 올라간 여자애들이거나. 나한테 갈 생각 없는데 애들이 다 가니까 어 나 혼자 중급에서 이러고 내려올 순 없잖아. 같이 올라가서 일단 출발은 했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겠어. 나 존내 엉엉 운 적 있음. 나 씨 너 본 거 같아. 스키장 가면 이제 어느 정도 탈 줄 알게 되면 최상급 코스 가는 거는 이제 우는 사람들 보러 가는 거야. 약간 하이몬 리조트 가면은 못 말리는 울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초보가 올라가면 그 구간쯤에 항상 쓰러져 있어 여자가. 남자들도 있지 당연히. 근데 남자 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려와. 이제 뭔지 알지? 이러면서라도 4시간 걸려서 여성분들이 거기에 이제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지. 가가지고 이제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면은 우동 얻어먹을 수 있어요. 중턱에 넘어져서 못 말리게 울고 있는데 백발이 섬섬한 할머니한테 엎혀 내려온 적도 있음. 그런 애들은 꼭 스키장 스키 대여하는 데서 만 원이면 빌려도 되는데 2만 원짜리 조금 더 형형색색 빌려요. 그래서 더 잘 보여. 그런 거 이제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지 이제. 에이씨 괜히 올라왔어. 미정이 샥 씨. 미정이는 또 스키 옛날에 RCY에서 스키를 다녀가지고 미정이는 좀 타. 혜민이만 이러고 있는 거야. 살려줘 씨. 어. 우리 아까 전에 유명한 자라니 중에 제 친구 중에 보드 존나 잘 타는 애 한 명 있거든요. 어 진짜 점프도 하고 막 돌고 막 지랄 다 해요. 어. 우리는 보드가 까오가 존나 상해. 뭔지 알지? 탈 땐 잘 타도 이렇게 타다가 와가지고 내릴 때 약간 뭔지 알지 이거 어 이러고 해가지고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이 지랄 해야 돼. 근데 잘 타는 애들은 이게 그 딱 똑딱이야. 탁 한 다음에 이제 출발. 어 구혜선 한 번에 저 스키자. 아 이리 구혜선 씨도 스키 잘 타는 거예요. 야 약간 문희준 씨 옛날에. 오. 저희가 1학년 때 대학교 교양 수업을 스키를 들었었거든. 스키를 한 학기 내내 수업을 안 가도 되고 2박 3일로 한 번만 스키장 갔다 오면은 학점을 주는 그게 있었는데 철진이, 저, 여진이, 건영이, 영준이가 다 들었었어요. 그때 다 같이 들어서 이제 약간 경영학과 애들 이만큼 있고 체대 애들이 그걸 무조건 들었었어야 돼서 체대 애들 이만큼 있고 막 그래서 이제 교양 수업으로 갔었는데 그때 영준이가 제일 못 탔어요. 자기 혼자 씨 맞을 것 같다고. 그 우리 가르쳐주는 강사님도 우리 애들 거진 다 A 맞을 것 같다 그랬거든요. 너 A 불이었다고? 그때 얘랑 별로 안 친했나?
아 맞아 맞아. 곤돌라에서 여진이랑 그러니까 곤돌라에 8명 정도 타잖아. 내가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약간 그 축구에서 구티의 그날처럼 컨디션 존나 좋은 날 있어. 이거 개잘 터지는 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먼저 차를 타고 나랑 여진이랑 강사님만 다른 곤돌라를 타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 스키장 가시는 분들 아실 텐데 동상 입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마스크 같은 걸 쓰거든요. 곤돌라 탔을 때는 벗잖아. 그러면은 이걸 썼을 때 더워서 생겼던 김이나 설이 곤돌라에서 벗으면 그게 얼어요. 이런 데서 여진이 코 안에 그 코털에 딱 맺혀가지고 이 새끼가 조금만 움직일 때마다 요 안에서 막 반짝반짝 거려. 여진이 결혼반지 까르띠에 결혼반지보다 더 반짝거렸어 그때. 야 너 지금 까르띠에서 새끼야 그거 다이아 살 게 아니고 임마 네 콧물을 넣어야 돼 임마. 더 반짝거렸어. 근데 그게 웃기잖아. 웃긴데 웃으면서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야 여진아 너 보석 갖고 있냐? 그러니까 여진이가 나 보석? 아니? 너 지금 코 안에 보석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묘하게 있잖아. 그 앉아있다가 여진이 이렇게 보고 여진이한테 얘기하니까 여진이가 막 존나 닦아. 근데 조금 이따 또 생겨. 아까는 묘하게 반짝거렸는데 얘가 한번 건드려가지고 좀 나와서 반짝거려. 이게 결정이 그때부터 얘는 모르는데 내 쪽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고 다 나는 대놓고 웃고. 이제 한 30초 정도 지나고 나서 유추하지 못하게 야 너 그 전 세계에서 다이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광산이 어딘 줄 알아? 몰라? 다이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광산? 남아공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두 번째가 어딘 줄 알아? 너 콧구멍이야. 이러면은 이게 지금은 별로 안 웃긴데 그 곤돌라 때는 존나 웃겼어 그게. 그래가지고 그 곤돌라 안에서 다 같이 그냥 여진이 콧구멍 보고 존나 웃었지. 저 새끼 콧구멍 봐. 오. 그래가지고 그때 여진이랑 나랑 강사님이랑 존나 친해졌거든. 그래서 강사님이 막 너네 무조건 A+ 받을 거라고. 이제 영준이는 스트레스를 존나 받아. 우리 수업 끝나면 이제 자유 시간을 좀 줬거든요. 다른 데 놀러 가거나 교양 수업을 듣는 우용학과나 유아교육과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약간 좀 어슬렁어슬렁 되거나 약간 이제 그런 정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영준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애들이랑 해가지고 영준이 이제 연습을 도와주러 이제 계속 그걸 탄 거지 하면서 결론은 영준이만 A+ 맞고 저랑 건영이랑 철진이랑 다 C 맞았어요. 씨. 그거 아직도 미스테리야. 리얼로.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좀 타는 애들은 쿠세가 있었어. 영준이는 10 정자. A자 만들어가지고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눈물. 우리는 싹싹 하고 마지막에 딱 그 교수님 앞에서 멈출 때 싹 이러면서 가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뭐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